일단 꿈을 이루려면 필요한 게 있겠죠. 어? 돈이요? 저희가 준비한 펀드 자금이 있습니다. 그 돈으로 막 해결해서 막 해야 되나 보다. 아, 난 막둥이 아니에요. 다행이네. 봐봐. 여기에 진행비. 오! 제발. 와! 지금 왔는데? 근데 왜 219만 6천 원이에요? 직장인들 월 평균 자기개발비를 조사를 했을 때 12만 6천 원. 화이팅! 곱하기 6명, 곱하기 3개월. 그래서 이게 3개월 치라고요? 6명 모두의 꿈을 이룰 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이고요. 조절해서 쓰시지 않으시면 우리 게임인데요? 이거 술 먹다가 금액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. 그러네. 아니면 돈을 불리는 건 어때요? 그런 방법 저도 없어요? 사실 지금 주식장이 좀 괜찮아요. 아, 네? 저 돈은 조금만 저한테 주시면 그대로 꿈일 수도 있거든요. 저를 한번 믿고. 이런 게 사기꾼 아니에요? 어쨌든 저희가 여러분에게 거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꿈에 도전하실지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는 저희 투자자와 상담을 거쳐서 투자자가? 예, 제가요. 아, 한 번에? 자, 이제 첫 번째 꿈을 타게 될 계주를 정하겠습니다. 1번이요? 예. 가위바위보? 아니야. 어우, 그게 뭐야? 어우, 언니가 먼저 갔으니까. 이게 지금 6개요? 중간 거 뽑을게, 그냥. 확 열어 그냥. 자, 공개해 주시죠. 뭐야? 뭐예요? 본인이야? 본인이야? 누구야? 김숙 언니. 박희 언니예요. 나요? 오! 뭐야? 언니! 아, 뭐야? 알았죠? 알고 있었죠? 나 그냥 뭔데? 나머지 다 열어봐요. 의심스러워요. 1번인데? 아니. 그냥 왜 내가? 아, 이거는 그냥. 오케이. It was real. 아, 어쨌든 첫 번째 계주는 김숙 씨로 결정됐습니다. 와! 함께 좀 도와주시고. 네. 좀 안 좋은 점 결정하더라도 옆에서 조금 좀 잘 해주고 우리 친구가 또 옆에서 좀 좋은 점 많이 해주고 제 꿈을 꼭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KBS